예. 오랜만에 이제 1박 2일로 석세스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그 영향권에서 이제야 좀 서서히 벗어나서 애터미가 이제 10여 년 이상 달려왔던 그런 길을 정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특히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 한상근 전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신뢰가 가지요? 예, 정말 몇백만 원을 받아도 충분한 그런 품질의 제품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거를 애터미는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가야 된다 해서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콜마하고 이렇게 가격 내고를 할 때도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격을 뭐 덜렁 낮춰주고 뭐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10여 년간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월급쟁이 이제 17년을 했거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업계는 원가 관리가 다른 산업 분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은 2만 개에서 많게는 4만 개까지 부품을 조립을 하는데 거기에 몇천 원, 몇만 원만 부품 하나당 가격이 더 올라가도 자동차 전체 가격이 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원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수건도 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아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뭐 얼마 주세요. 그런다고 얼마 주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 옵니다. 공장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원료 무게 전자저울에다 다 답니다. 뭘 보자고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수입 원료면은 수입 면장 원본을 보자고 합니다. 그럼 거기 가격이 다 나와 있겠죠. 그럼 몇 그램당 얼마다 이렇게 원료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작업자. 그러면은 공장 현장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작업 표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작업 표준서대로 작업을 하는지를 보는데 자 시작 해가지고 탁 스톱워치로 잽니다. 그래가지고 17초. 그럼 초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쳐줘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타이트한 곳에서 그런 원가 관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사실은 이제 화장품 업계에 와서 보니까 마른 수건도 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물동이에서 수건을 이렇게 꺼내면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화장품이 주스보다 비쌀 이유를 한번 대봐라. 식물로 만들었다면서. 그러면은 주스도 100% 식물이고 화장품도 100% 식물이면은 주스 가격에 주면 되겠네?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막 무슨 뭐 요세미티 무슨 뭐 어디 나무에서 뭐 추출하고 뭐 하고 막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런 나무 좀 많이 심으면 되겠네. 딱 널널하니까. 응? 계약 재배 시켜.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쪽에서 봤을 때는 무식하다시피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무식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월급쟁이 17년 하는 가운데 제가 화장품 공장 공장장을 임시로 좀 대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공장의 공정 분석을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과장을 불렀어요. 뭐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는가 했더니 화장품 그 뚜껑 용기에 뚜껑 하나 없어서 라인 세워놓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과장 불러가지고 이 뚜껑 언제까지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한 내일 모레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바로 조인트 까는 겁니다. 아, 진짜 때리질 않고 폼만 앞으로 내가 몇 초 단위로 내가 몇 분 단위로 보고하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몇 시간 단위로 보고를 해요. 알았어?
그리고 지금 이 부품이 떨어져 있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 그 공장에 가 있어. 지금부터 너는 그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그 부품을 싣고 이 회사로 와라. 오기 전까지는 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간 즉시 전체 공장을 장악을 해가지고 모든 공장 관리를 지금부터 그 공장에 가서 네가 공장장을 해. 알았어? 이렇게. 왜냐면은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모기업에서 딱 부품회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장급이든 이사급이든 과장급이든 그 사람이 임시 공장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설비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설비를 개선시키거나 아예 대체시켜버리거나 하는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회사의 자금 운영까지도요 순식간에 장악을 해가지고 그냥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고, 거기에 이제 그런 수준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0여 년간 자동차 회사하고 일을 하면서 저는 뭐 원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주로 영업 쪽에 일을 했는데 과장 때는 또 QC 과장을 QA 과장, 그걸 겸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ISO 9001이라고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그거를 도입하는 거. 지금은 ISO 9001 제가 처음 심사 받을 때만큼 까다롭게 안 하더라고. 대충. 물론 한국의 전반적인 이제 품질 관리 수준들이 올라가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 초창기에는 그거 만만치 않았어요. 어떻든 그런 걸 이제 처음 도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영업이라든가 또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제가 차장 때는 생산 기술부장을 했어요. 생산 기술부장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설비를 까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비가 예를 들면은 기계 한 대가 뭐 그 당시에 제가 한 18억 정도 하는 그런 기계들 이제 독일 가서 사와가지고 그런 것을 깔고 뭐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저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있대요. 일본 사람들. 공장에 들어갈 때 뭐 카메라 들고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지네가 뭐 어떡하겠어 그러고 들여보내줬대요. 그랬더니 카메라로 찍어가가지고 일본에다가 그렇게 다 만들어놨더래.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장 문 입구마다 카메라를 그려놓고 X표를 다 쳐놨어. 사진 찍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못 들고 가. 그런데 저는 눈으로 찍었어요. 눈으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모터가 몇 마력짜리인지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옆에서 대놓고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호스 사이즈는 얼마고 뭐 모터는 몇 마력이고 막 이런 거를 막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화장실 가가지고 막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기계 본체가 오기 전에 내가 이제 그런 드라이어리어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너 어떻게 했냐 이거야. 너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22억 하는 기계 27억 뭐 하는 하여간 그런 정도 기계를 한 18억 정도에 사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간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계를 한 대를 두 대를 더 살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막 오다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옆에 오스트리아에 또 기계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기계는 문제가 좀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기계를 안 샀어. 근데 가격은 싸 그 기계가. 그래서 독일 기계를 두 대를 사와 가지고 이제 야 우리가 또 두 대 더 사니까 가격을 좀 더 깎아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깎아줘. 도무지 안 깎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마르크 쓰던 시절인데 하여간 요 끝자리 세 개라도 내가 이걸 제로로 좀 만들자. 그게 우리로 치면 한 571마르크인가 그랬어. 근데 이 친구가 내 지금도 기회 생생해. 요거를 제로로 571마르크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요 맨 밑에 1마르크 깎아주더라고. 1마르크. 그래가지고 내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와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정도 기계면 얼마 정도 남겠다는 것은 저도 이제 대충 감이 잡히니까 한 20% 이상 깎아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 기계가 좋아. 그리고 옆에 가면은 한 30% 정도 싼 오스트리아 기계가 있어. 그런데 그 기계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한국의 기계가 독일 기계가 도착한 다음에 그 기계를 설계실을 시켜가지고 다 도면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들고 어디를 갔느냐? 오스트리아를 갔어. 가가지고 야 니네 기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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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전에 지적을 했지. 요걸 내가 고쳐줄게. 내가 니네 기계 설계 도면을 새로 가져왔어. 이대로 고쳐줘.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너 어떡해? 이런 도면을 네가 그릴 수가 있냐고. 하여간 얘기는 안 했지 내가.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 기계를 독일 기계 수준으로 싹 개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는데 이제 가격을 내고를 했죠. 18억짜리 기계를 11억까지 내고를 한 거예요. 그 발주가 나갔다는 소문이 이제 폰 키르슈텐한테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위에 마스라고 하는 그 디렉터하고 해갖고 한국으로 막 날라왔어. 밤에 날라와가지고 막 내보고 이한 한스 내 그때 이름이 한스박이었어요. 한스박도 그 기계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네가 잘 아는데 야 너 왜 그 기계를 사다 쓰려고 그러냐고. 너 알잖아 막. 응 알아. 그러니까 우리 걸로 바꾸자 이거야. 아니야 괜찮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 한 대만 바꾸지 한 대만 너 두 대 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한 대만 가지고 실수해 막 했는데 아니야 그냥 난 이미 발주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로 쓸 거야. 막 둘이 막 너 난리 났다고 그러면서 뭐 하여간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제 지네 기계하고 내가 개조시킨 기계가 두 개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이제 또 장점이 있었어요. 특허가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고 어떻든 그 기계를 이제 11억에 내고를 했는데 그러면 네 기계 98억짜리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데 나도 니네 기계 좋아. 그런데 단지 가격이 비싸. 얼마까지 해줄래? 그랬더니 한 13억까지 해줄 수 있대. 그 이하로는 적자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5억이나 남겨 먹으면서 571마르크 안 깎아주면 그래서 오케이 다음에는 내가 니네 것도 사줄게. 그 대신 13억 알았지? 저는 이제 생산 기술부장을 하면서 이런 이제 생산 라인 설계하고 공장을 자동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해왔던 거예요. 야, 지금 화장품 장사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거기서 품질 관리를 하고 했던 그 눈으로 화장품 공장을 딱 가보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허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장에 딱 가서 이렇게 공장의 정리 정돈 상태 3.5S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때는 예. 뭐 지금은 뭐 시그마 6 시대도 지나고 뭐 했지만 우리 때는 3.5S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쫙 정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딱 보면은 불량률 딱 때리면요 대충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장의 라인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정리 정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용기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깨끗한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품질 관리가 품질 수준까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품 공장을 딱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그리고 제가 화장품 공장 공장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 김치봉 대표이사 이제 이런 걸 물은 거예요. 자, 폼 클렌저를 만드는데 백흉을 가지고 이 폼을 몇 시간 백흉을 걸어줍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 챔버 안에다가 원료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정 온도를 가하면서 에지스테이터로 막 휘쳐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고속 임펠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고속 분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막 믹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믹싱 브레이드라든가 이런 것이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공장에 가면은 그냥 요 밖에 있는 통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설비를 해봤고 실제로 공장을 운영을 해봤으니까 이 폼 클렌저를 만들 때 예를 들면은 원료를 넣고 막 저으면은 폼 클렌저니까 거품이 잔뜩 생기는 거예요. 통 안에.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그 좀 수준이 낮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거품이 들어있는 것을 튜브에다 담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바닥에 바구니에 담아놓고 뭐 마트 가면 막 바구니에 담아놓고 파는, 인터넷에도 막 싸구려로 파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튜브에 가득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그걸 짜면은 그 안에 거품이 잔뜩 들어있는 그 비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약만큼 이렇게 짜가지고 손가락 한 두 마디만큼 짜가지고 푹 누르면 거품이 푹 나가지고 손바닥에 문질러 보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품이 났던 것을 진공을 걸어가지고 거품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거의 이틀 걸려요. 48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 물어봤어. 김치봉 대표이사한테.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아니 무슨 유통회사 회장이 폼 클렌저를 만드는데 백큐 그 챔버 걸어가지고 이 폼을 이렇게 솔리드 상태로 만드는 그런 공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식한 소리를 하더라도 이거 저기 뭐야 저 주스보다 비쌀 이유를 설명을 해봐. 내가 해모임 저 가격 내고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 해모임 77만 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사실은 저 풀뿌리 푹푹 삶아가지고 국물 내가지고 주는 건데 뭐 이래 비싸냐. 10분의 1 가격에 팔자. 그랬더니 막 말도 안 된대. 막 여기 천궁이 들어가고 당귀가 들어가고 백작약이 들어가고 어때요? 그런 얘기 하면 와 약재니까 비싸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당귀 농사 짓는 거 하고 무 농사 짓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힘들어요?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아. 당귀 농사가 훨씬 쉬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죠. 왜 당귀 농사 짓는 거 하고 배추 농사 짓는 거 어느 게 더 쉬운데? 당귀가 더 쉽잖아. 이게요 무식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그 해모힘을 추출하는 그 설비 중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면서 원론적인 얘기를 빡 하니까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상근 전무이사 뭐라고 뭐 레간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 휘말리면은 내고는 못해. 물건은 쓸 수 있어. 물건은 진짜 좋구나. 진짜 과학자들이 만든 거 맞구나. 막 레디에이션 테크놀로지 RT가 들어가고 NT 나노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바로 공학이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타겟팅해서 가는 이런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그 설명을 들으면 돼. 근데 가격 내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그런 걸 모르겠고 그걸 당신이 해? 기계가 하지?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모터 움직이는데 기계 움직이는데 전기를 얼마 들어가는데 초식해 가지고 재볼까? 모터 몇 마력인지 재볼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 조합이에요. 소비자 조합. 애터미 회원들이 지금 한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명이 있어. 이 1,500만 명이 물건을 쓰는데 어떤 가격으로 물건을 가져올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나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가 면에서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절대 품질이면서 절대 가격으로 이렇게 애터미 제품이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애터미가 잘 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여러분들 원리 원칙이라는 말 보통 많이 쓰죠. 예. 아이 뭐 원칙대로 합시다. 뭐 그런데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원리. 원리. 자, 애터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원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확신이 생겨.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항상 휘둘려만. 그래서 자, 유통이 잘 될 수 있는 원리는 요거예요. 생필품이야. 그런데 품질이 좋아. 가격이 싸. 그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살래요? 자, 내가 생필품을 사야 돼. 화장품 생필품이 아니에요. 생필품이죠. 네. 무슨 남자분들은 그 없어도 사는데 뭐.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생필품이에요. 어디 급하게 갈 때요 밥을 먹든지 화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에 시간 없어. 그러면 여자들 뭐 할까요? 화장하죠. 봐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없어 못 살아. 예. 그래서 이게 생필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고 절대 품질인데 가격은 절대 가격. 왜? 누구도 이 가격에 만들 수가 없도록. 예를 들면 해모임 같은 경우요. 저는 목표가 뭐였냐면은 짭퉁이 나와도 우리보다 싸게 못 만든다. 요게 목표였어. 실제로 짭퉁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국 같은 데 이렇게 팔렸어요. 네, 근데 저는 해모임 눈에 팍 보일까 안 보일까. 거기 천궁 단기 백작회가 들어갔대. 근데 문제는 뭐냐? 가격이 한 3배 좀 비싸. 해모임을 흉내내서 만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짭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격이 3배 정도 비싸. 모르는 사람들은 사먹는데, 아는 사람들은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달 팔리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중국이든 어디든, 이 해모임을 짭퉁으로 만들더라도, 우리 것보다는 비쌀 거다. 그런 가격에 책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건강식품, 뭐, 봄, 가을로 한 번씩 먹는다고 그러는데, 뭐, 운지버섯, 상황버섯, 오가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저, 할인 매장 가면 이따만한 박스에 팔죠? 예. 부모님한테 이렇게 들고 가면 폼 나는 거. 예. 대단한 거 사온 것 같아? 그런 거. 그런데 대개 그게 얼마씩 하냐면, 한 15만원 해요. 예. 평균이 그래. 다 15만원 정도. 그러니까 건강식품은 한 달분이 15만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쫙 빼가지고 엄청 진하게 만들어놨어. 그거는 막 흔들면 찰랑찰랑 할 만큼 물을 많이 타놨어. 그러면은 박스 큰 것은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물 때문에 그렇다. 물은 집에 많이 있어. 굳이 거기다 넣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우리는 거의 반 가격인 8만 8천 원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품질은 이 CIS급 논문이 18편이 들어가는. 보통 두 편만 들어가도요 대단하대요. 한 편만 들어가도 그거 엄청 자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면역 증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기능성 당연히 되죠. 그런데 이게 피로 회복에도 기능성을 인증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해모임 이렇게 짜 먹는데 아주 맛있게 그냥 예를 들면 뭐 바카스나 구론산처럼 맛있어서 먹는 그런 해모임도 한번 만들어 보자. 거의 개발이 됐어요. 예.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10병씩 마실 것 같아. 냉장고에 넣어놓고.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예. 어때요? 저 뭐 바카스 꼭 뭐 간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먹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사님들이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제품도 개발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피로 회복에도 우리가 기능을 인정을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요. 지금은 이제 동물 실험 거의 안 하는데, 뭐, 우리 벌써 거의 20년 전이에요. 이 해모임 개발된 거는. 애터미 취급하기 전에도 막 다른 데서 팔고 그랬었어요. 77만 원에 팔았어. 근데 뭐, 한 달에 500박스밖에 못 팔았죠.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생쥐 있죠, 생쥐. 한쪽은 주사기로 생쥐한테 해모임을 많이 먹여. 배가 볼록해지도록. 그리고 한쪽은 이제 뭐 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먹여, 다른 거. 그리고 수직으로 딱 되어 있는 그런 물통에다가 딱 빠뜨려.
이 안목인 집단보다 엄청 오랫동안 헤엄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수험생들 뭐 이렇게 피곤한 노인네들 뭐 피곤해서 아우 힘들어 막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해모임 하루에 두 푼만 먹으면은요 확실하게 달라져요. 요즘에 제가 글을 쓰고 있어요.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고 한 달 반 동안 연재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만큼 쓰는데 매일 써야 돼. 와, 할 얘기는 이만큼 많은데 지면은 요만큼밖에 안 줘. 그럼 요만큼 썼다가 요거를 줄여야 돼, 얘기를. 그거 하는데요, 새벽 2시, 3시까지. 어제도 2시 반인가 보냈어. 근데 우리 직원이 또 그때까지 안 자고 있다가 왜냐하면 일간신문이라 이게 마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안 자고 있다가 그걸 또 고쳐가지고 또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한 3시쯤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이런 때는 해모임을 먹으면은 또 말짱해져. 오늘 저녁에도 이제 강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해모임을 한 4포에서 6포까지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어. 정량은 2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먹고 나면은 이게 먹었을 때하고 안 먹었을 때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든 오늘은 저녁에 제 강의가 메인 강의고 지금은 시간을 조금 줘가지고 뭔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지 지금 시작하다가 지금 말해야 될 것 같아. 마무리하라고 자꾸 또 뭔가 마무리는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어정쩡하잖아 지금. 예. 빨리 끝내라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